부처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좋은 벗 풍경 소리가 찬불가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찬불가 열창대회를 마련했습니다. 풍경 소리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코로나 극복 응원, 부탁 콘서트, 노래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여섯 번째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선전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심사로 진행됐고 32팀이 경연을 펼쳐 총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중 없이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대덕사, 라트나중창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기상, 특별상 등 총 11팀이 상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